그만. 내가 여자 많다고 생각한다. 아, 그것도 맞죠. 여자 많아. 됐다. 여자친구 있어요? 네? 너를 부르길 너무 잘했다. 어. 엄마? 게스트를 확대해보는 시간, 라비스 클로즈업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영핫 옐로. 이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문화와 패션과 많은 것들을 이끌고 있는 CK입니다. 맞아.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아 진짜 앨범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빼야 되는 상황이어서. 몇 킬로 뺀 거죠? 지금 4, 5킬로를 뺐어요. 근데 식단만 했어요. 제가 만난 지 한 1,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보다도 한참 많이 빠져 보여서. 그 사이에 뺀 거예요? 그 사이에 뺐죠. 어 빨리 뺐네. 라비 형 옛날에 그 닭 그거 먹더라고. 어, 닭 쉐이크. 어 맞아 맞아. 그거 먹었어요? 아니요. 뭐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아, 뺐어? 식단 관리를 하는구나. 하지. 식단 관리를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로. 그냥 처먹이어가지고. 아 좀 줄였더니 어제 거의 순대국밥 거의 처음 먹었어요. 탄수화물. 개 맛있어. 맨날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맞아. 안 먹다가 갑자기 염분 들어가면. 맞아. 나 그거를 이해했어 이게 이제. 쫙 피로. 피로 소금이 가는 게 느껴져. 내가 짜지는 게 느껴진다. 어. 최근에 근황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 이제 싱글이 나왔고요. 텔리아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텔리아. 네. 그리고 이제 앨범이 곧 나오는데 10곡짜리고 또 뭐 딜럭스도 준비가 돼 있어서. 어,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3월 달에 나왔던 구스펌스랑 했던 앨범이 네. 사실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늦어져서 이번 연도에 내게 됐는데 그때 앨범이랑 온도가 많이 다르죠? 아, 좀 달라요. 사실, 네. 네. 이제는 좀 제 정체성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앨범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앨범 제목은 헤드라이너. 헤드라이너? 네. 헤드라이너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참, 언제 이렇게 맨날 남 몰래 앨범을 맨날 만들어 놓고 사기꾼. 있는 사람이에요. 앨범 몰래 만드는 사람. 네. 어, 오늘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주인공인데 어쨌든 라비스 클로즈업은 약간 어 근데 이거 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유는 어 뭐 욕질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쨌든 설명도 안 해줘 그 라비스 클로즈업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약간 요즘 인터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치. 예전보다. 그래서 뮤지션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특히 물론 뭐 CK나 1편에 나왔던 팔로알토 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려면 어떻게 다른 매체랑 그쵸. 연결해서 할 수 있죠. 근데 특히 뭐 신인 같은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할 곳이 정말 별로 없잖아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쵸. 자기 얘기나 앨범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서 멋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모르죠. 이러다가 3화까지 끝날 수도 있죠. 댓글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 이런 질문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참 궁금하기도 하다 하는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내가 저희가 앞으로 잘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꽂혀있는 게 뭐예요? 요즘 좀 규칙적인 생활. 자기 전에 뭐 만약에 뭐 샤워를 한다 그러면 진짜 매번 샤워만 해도 잠이 올 수 있는 컨디션이 되도록 불면증이나 이런 거를 약으로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규칙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본인이 어쨌든 힘들었던 그 상태와 컨디션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뭐 잘 모르죠.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니에요? 그쵸. 뭐 어디 가서 힘들다고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그쵸.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약간 어쨌든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그쵸. 이런 게 있어서 결국 몸도 좀 힘들고 그쵸.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중인 건지 아니면 좀 나아진 건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괜찮은 건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후유증? 그냥? 가끔 힘든 거는 이제 모두 다 힘드니까. 그럼 조심스럽게 물어보자면 약간 정확히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뭐 공황이 이제 불면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네. 진짜 막 3시간씩 자고 일주일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 맞아 계속 못 잤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막 14시간 막 자고 하루 막 그럴 때면 약간 좀 무서워. 너무 자서 어 이거 뭐야 그런 일들 벌어지다 보니까 좀 생소했었는데 이제 좀 받아들이고 그 주변에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의지를 약에다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거나 이런 거는 다 추천을 드리는데 저도 뭔가 풀린다면 저는 대신에 병원에 안 가고 뭐 라비 형을 만난다던가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소를 네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제 누군가도 다 힘든 시기를 거치니까
저도 또 도와주고 할 거니까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죠 한때. 왜냐면 그런 컨디션과 에너지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울면서 얘기해 본 사람이 라비 형이랑 재범이 형이랑 거의 없어. 손꼽혀요. 근데 뭐 이제 시원했어. 다행입니다. 냉동삼겹살 사서 맛있게 먹고 그때 맞아. 뭐 갑자기 냉동삼겹살 먹다가 소주 먹고 클로즈업을 해보겠습니다. Yep. 어느 때로 가냐면요 어린 시절로 갑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소년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 이제 원피스 같은 걸 이제 뺏겨서 그리고 만화책 그대로 아빠가 찍고 찍고 공부하라고. 되게 똑같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해서 다만 특별한 거 뭐 유학 갔다 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근데 비전이 생겨서. 그럼 약간 유학 전과 후에 사람 자체가 좀 되게 맞아요. 에너지가 달랐어요. 그런 것 제가 되게 이제 제 시간이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 유학하다가 그런 음악에 대한 뜻이 생긴 거예요? 뭐 친구가 있었어? 아 친구들도 많이 이제 음악을 했었고 강아지 살려다가 그때 700불을 모았는데 용돈 모은 걸로 다운타운 갔는데 마이크랑 팔아서 이거 샀죠. 막 강아지를 안 사고. 그 무슨 전교죠? 갑자기 아니 이제 돈을 모은 상태였는데 가다가 마이크가 되게 많아. 다운타운에 들었어. 갔는데 마이크랑 장비를 엄청 많이 파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가수들만 할 수 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이제 이거를 그 물건을 산다는 행위 네. 자체가 어 뭐야 70만 원으로 살 수 다 살 수 있는 거야. 오디오 카드, 마이크, 뭐 대충 스피커, 헤드폰 해서 어 사가지고 집에서 시작. 와 프렌치 불독이 살렸네. 프렌치 불독 우연히 다운타운에서 만난 그 오디오 샵에서 꿈을 시작하게 됐구나. 활동을 어쨌든 음악 안에서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뭐 패션이나 이런 맞죠. 데서도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자세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본인의 모습과 이미지가 있어요.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모르겠네 그거는. 진짜 보이는 대로 저도 이제 사람 보이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이제 좀 지친 것 같아. 아 근데 사람들이 보는 뭘 받아들이는 시각에 본인이 의도를 심을 순 없다. 네, 왜냐면 막 패션위크 이런 데도 가보면 막 수염도 안 깎고 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 뭐라고 하고 근데 해외에서는 저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좋은 점을 배운 것 같긴 해요. 어때요? 좀 음악만 할 때랑?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낀 것 같아요. 거의 처음 가봤는데 스무 살 때 믹스테이프 스무 개 넣고 가방에 홍대 갔던 느낌이에요. 근데 버즈라블로가 있는 오프화이트 쇼장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건 다행이죠. 잘 찾아갔죠. 잘 찾아갔네. 아니면 그와 반대로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본인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나 루머 같은 게 있는지. 난 이런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날 너무 양아치로 본다. 뭐 누군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아 근데 그게 제일 큰 오해부인 그건 내가 하죠. 여자 많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쓰레기로 본다. 소지가 우리가 그런 오해 여지를 주는 거잖아. 직업적으로 뭐 래퍼 사람들이 일단 래퍼 어 여자 많아 래퍼 어 술 잘 마셔 근데 나는 술도 못 마시고 여자도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오해 여지를 열어줬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하지만 진짜 최근에 안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정말로 말을 해보면 오해가 풀린다고 해요. 그 워낙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트렌디한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요. 더 뭔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되게 라이트할 거라고 맞아 맞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지 어차피.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 뭐 약간 이건 타인에 대한 얘기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추천하고 싶은 주변 인물이 있어요? 뭐 아티스트든 실무자든 아 아무나. 오 진짜 아무나. 아 진짜. 뭔가 약간 근데 이거 추천하는 게 좀 안 된 사람 추천하는 느낌이. 아 말하면. 아니, 아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팔로 활동 한 30명 얘기했어. 아 진짜. 너무 많어. 그 류정란이라고. 폼스트레이트라고 언더성스브릿지라는 잠비노라는 그룹, GGM이라는 아우릴고트라는 그룹, 이쿄라고 그 신진이라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당신 왜 아버지? 뭐 계약하신데? 뭐 그룹 만드시는 거 아니지? 아니 근데 형은 원래
이제 신인 뮤지션들을 많이 그치. 찾아보시고 관심이 와. 많으셔서 되게 많이 샤라웃 해주셨어. 와. 저는 일단 잘 됐으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 시도형. 어. 왜냐면 이제 됐다. 졸라 좋아. 됐다. 졸라 좋아서. 와. 너를 부르길 너무 잘했다. 아니,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 왜냐면 이것도 형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시도 노래를 몇 개 들려줬는데 네네. 굉장히 좋게 들었어요. 진짜. 잘 돼도 충분히 이상할 게 없고 소중 없이 잘한다. 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극찬했죠. 오히려 진짜. 잘하는 사람. 근데 잘 될 것 같아. 어쨌든. 이곳이 성지가 되길. 우와. 이게 건물 다 올라가는 거야.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본인 음악에서 사람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클로즈업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좀 더 CK 음악에서 클로즈업 했으면 하는 부분? 그냥 일단 앨범을 다 들어주세요. 그냥 다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만든 노랜데 그리고 한국식 추천해주세요 하는데 뭐 어떻게 한국식 추천해. 그래서 그러니까 앨범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라 더 많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결국에 앨범을 냈었을 때 이 곡마다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1번 트랙이 다른 트랙보다 높아. 1번 근데 뒤에 나머지 트랙들은 거의 재생수나 이걸로 인한 성과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건 앨범을 좀 더 뜯어서 듣는 개념 자체가 맞아. 별로 사람들한테 많이 스며있지 않은 근데 뭐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하긴 해요. 뭐 우리야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이 업이 아닌데 네. 무리한 요구지.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면 만든 사람으로서는 많이 맞아. 골고루 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참여했나 누가 썼나 이것 네, 자체도 네. 아니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만 이제 일단 앨범으로 딱 듣고 그냥 왜 앨범 제목이 이건가 앨범을 자체를 좀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말이네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더 애착이 가서 더 두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곡이 있었어요? 저는 많았을 것 같은데 많았는데 제 최근에는 이제 정규 1집에 플립 냈었는데 거기에 그루비룸이랑 만든 Out of My Head라는 노래가 있어요. 머리에서 나가라. 근데 그 노래가 이제 저는 원래 타이틀로 하려 했는데 그때 또 사운드에 약간 집중했었던 상태라 다른 곡을 타이틀을 하고 그 노래는 약간 공연 때만 부르고 그런 식으로 저 혼자 사랑했습니다. 저 이상이 중요해 내 머리에 K가 애정하는 본인의 노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CK가 먼저 작업을 같이 한 프로듀서가 굉장히 러브콜이 많고 CK의 프로듀서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변에 좋은 프로듀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 같아요? 일단 과감하게 색안경을 안 끼고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알다시피 안 좋으면 안 하니까 좋은 거는 잘한다는 거고 잘한다는 거는 기회가 있으면 어디 가서 또 잘한다는 거니까 걸넥스도어라는 친구 걸넥스도어도 저희한테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그때 막 데모 테이프 이런 거 다 들어서 결국 다 들었기 때문에 메일을 찾아서 읽는 거 자체가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쭉 들어보는데 요즘도 듣고 있나요? 요새 조금 게을러지긴 했어요. 요새 데모가 엄청 많이 와요. 참조에 그룹 올린 메일 쇼 참조하시면은? 네. 저도 거기로 보낼 거예요. 약간 본인이 네. 유학 시절부터 음악을 했잖아요. 지금 음악을 할 때랑 프로가 되고 나서와 그 이전에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에 어떤 CK가 더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요. 지금. 왜냐면 음악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뭐 딴 걸 또 했어요? 그때 공부를 했으니까. 조건이 되게 많았어요. 집에 막 또 대학 들어가야 되고 음악 하려면 대학 들어가서 1학년 해야 되고 중퇴를 하더라도? 네, 중퇴하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조건을 거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유는 뭐 내가 아빠 집에서 사니까 엄마 아빠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가라. 뭐 해야지 어떻게 어디로 나가. 근데 이제 지금은 내 작업실에서 음악 언제든지 24시간 뭐 일만 없으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더 행복한 거 같아. 환경 때문에. 응, 환경 때문에. 그럼 더 순수하게 더 음악을 즐겼던 건? 그 자체가 즐겼던 거는 그때. 그때가 더 즐겼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모를 때. 그치? 오히려. 아니면 뭐 음악 이전에 어쨌든 만화가를 꿈꾸고 뭐 만화도 그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본인은 만약에 음악이 아니고 뭘 하든 성공할 수 있다면
뭘 하든 성공할 수 멋있는 모습일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스타 아니면 뭐 대기업 CEO 배우? 저는 빌리어네어가 되겠습니다. 그냥 부자? 네. 그래서 사업을 일단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돈을 쓰면서 그러면 음악을 못해. 못해. 음악을 못해야 돼. 절대 음악을 하면 안 돼. 부자인데 음악을 절대 못해. 근데 음악을 그냥 듣는 것만 돼. 그럼 내가 만들어서 들으면 되는 건가? 아, 안 돼. 안 돼? 못 만들어. 어떡하지? 마이크 못 잡아. 마이크 딴 사람이 잡아주면 안 돼? 안 돼. 아, 어떡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뭐, 음악 못하면 뭐 되고 싶어? 나도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거 뭐야? 근데 나는 결국에 음악을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무대에 서고 음악을 만드는 게 지금의 나한테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나는 그러면 음악을 안 하고 알고 싶었고 부족했고 그랬던 거를 터득한 상태에서 차라리 음악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아, 공연을 하든 사업을. 공연 기획을 하든 차라리. 그냥 사업을. 사업. 만화가의 꿈이 크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낱 그냥 그냥 꿈이었어요. 원피스를 좋아했구나. 원피스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뺏겨 그리는 걸 좋아했나 봐. 엄청 잘했거든.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게 라비스 클로즈업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인간 권민식과 CK 뮤지션 CK 중 본인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은? 권민식이죠. CK보다? 당연하죠. 어떤 것 때문에? 딴 일을 했었어도 제가 지금 이 나이 때 지금 이 정도 성과는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보니까 현실적인 성과도 아, 몰라도 추상적인 성과도 진짜 내면이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이렇게 뭘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권민식 그게 중요하다. 그럼 내면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자신한테 그냥 이렇게 최대한 집중하는 그거? 포커스를 나를 기준으로 잡는 그 인간 권민식? 없었으면 저 CK도 없고 어차피 인간 권민식에서 나오는 음악이니까 CK 음악 그렇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어땠는지. 오늘요? 네. 오늘 좋았는데 인터뷰를 되게 오랜만에 네 인터뷰 오랜만에 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클로저 다음번에 빵꾸 나면 제가 올게요. 또 올 거예요? 네, 여기 빵꾸 나면 제가 올게요. 아, 나 대신? 네. 케이스 클로저. 잘할 수 있어요? 아, 잘할 수 있죠. 누구 하고 싶은데 인터뷰? 네, 질문은 내 맘대로. 질문 뭐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클로저. 아,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엄마? 네, 라비스 클로저 오늘 CK와 함께 했는데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X9R X9R